이제라도 당신 아들 보고 살아야지. 여보. 당신이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만나봐야지. 한지훈 상무, 만나봐. 내가 먼저 찾아봤어야 됐는데. 미안해, 내가 무심했어. 아, 그런 소리 말아요. 나 태인이랑 당신 때문에 살았어요. 당신이 연락 못하겠으면 내가 해볼게. 좀 만나자고. 한지훈 그 사람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알아야지.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것까지 시켜요. 나니까 해야지.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. 아유. 엄마, 엄마, 엄마! 쟨 또 왜 저래? 어딨다 이제 와! 전화 왜 안 받고? 우리 집안 살리려고 업무 수행 중이셨다. 하, 큰일 났어! 왜? 아빠 조사받으러 끌려갔어. 뭐? 강태인 그 인간이 고모랑 오빠 보는 앞에서 아빠를 끌고 갔어. 이 씹어먹을 인간 강태인. 우리가 쥐고 있는 자료 중에 2015년부터 최영국이 거래했던 복지부 차관 홍태준, 그거 기자들한테 흘려. 그것만 해도 수두룩 빽빽이다. 홍 차관 아들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진단서 작성, 불법 로비, 비자금. 그 대가로 한국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건 아마 이미 증거인멸하고 없을 거야. 완벽히는 못했겠지. 그래서 홍 차관이랑 거래한 최영국이 발빠르게 움직일 거야. 그걸 낚아야지. 오케이. 내 결혼 파탄 해놓고 왜 삼촌까지 쳐요? 우리 결혼 문제랑 별개의 일이에요. 당신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지. 당신은 아버지 발판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. 결혼 문제는 나한테 풀릴 때까지 어떻게 해도 좋아요. 그런데 차은동 걔 지훈이 만나고 다니던데. 그런데요. 당신하고 나 둘 다 차은동한테 당한 거야. 이용당한 거라고. 이해는 하지만 다 본인의 잣대로 생각하지 말아요. 너 강태인 쳐내는 거 서둘러. 그럼 네 징계 어떻게든 내가 풀어줄 테니까 서주 당한 것까지 강태인 무슨 수를 써서도 몰아내. 한 번에 판 뒤집을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데 서주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. 어때? 맛있지? 어. 근데 이 가게 사장은 안 보이네. 요새 뭐 하는지 바빠. 요즘 가게 비우고 도무지 나타나질 않아. 은찬아, 많이 먹어? 이거 삼촌이 다 사는 거니까. 맛있어. 아, 이사장 사모 여기 왔었다? 그 여자가 왜? 이 가게 사장이랑 잘 아는 것 같아. 걸리기만 걸려봐. 아주 그냥 민주란 너 그 파마 머리를 싹 다 뜯어가지고 내가 대머리로 만들어버릴 거야, 아주. 강태인이 우리 재단 자료 차은동이랑 공유하는 것 같아. 네 아버진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있을 텐데. 너 가서 어떻게 좀 해봐. 강태인이 네 고모부 좀 매달려 보라고. 알았어, 엄마. 강태인 그 인간을
미인계로 굴복시켜 아빠 빼내올 테니까 나만 믿어. 넌 빠져. 내가 가볼 테니까 계세요. 고모님도 서주 아가씨 파혼 때문에 이제 우리 쪽으로 붙으실 거예요. 여보, 강태인 이 인간이 결국 우리를 쪽박내네.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? 차은동 디자인팀에 네가 꽂았다며. 네 손으로 해고하라고. 해고 이유가 뭔데요? 몰라 묻니? 걔 때문에 네 누나 결혼이 깨졌어. 근데 끼고 있을래? 누가 그래요? 걔 때문이라고?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 거다. 네 아버지는 자기 딸 파혼시킨 강태인을 더 챙기고 너는 네 누나 결혼 깬 그 기집애를 더 좋다고 쫓아다니고. 그래서 그러셨어요? 형수 앞세워서 은동이 아버지 영정사진 박살내고. 어머니 원래 그렇게 잔인한 분이셨어요? 네가 지금 누굴 감싸? 넌 가족이고 뭐고 없어? 나한테 가족이 어딨어. 저 실종됐다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저 어떤 표정으로 보셨는지 기억해요. 아버지 앞에선 다행이다, 하늘이 도왔다, 그리고선 제 앞에선 지금처럼 어떤 얼굴로 저 보셨는지 뼛속까지 기억한다고요. 네가 어디서 그동안 키워준 공을 이 따위로. 저 키워주신 그 20년보다 그 집에 있었던 그 시간이 훨씬 따뜻했어요. 저한테 가족은 이 집이 아니고 은동이랑 은동이 아버지였다고요. 한 번만 더 은동이 손대세요. 제가 어떡하나. 너 이러면 난 어떻게 할 것 같니? 맘대로 해봐. 나 안 볼 생각이면.